여기 보시고 자연스럽게 한번 넣어보세요. 자연스럽게 넣어보세요. 안 자연스러운데? 일반인 그 엉태주가 시장이 되고 그 지금 투표를 하셨는데 그 소감이 어떠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아,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민으로서 투표할 때는 이 소중한 한 표가 내가 원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행사를 하고 그 사람이 그 정치를 잘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그 생각이 강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장이 되고 나서 사실 유권자의 마음도 있지만 시장으로서 또 비선거권 선출된 사람으로서 그 소중한 한 표에 대해서 정말 정치를 잘해서 그 보답을 해야 되겠다. 이 반대되는 반대 방향에서의 생각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회장님, 그 사전투표 시작이 됐는데요. 투표 종료에 대한 생각을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저는 오늘 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말 제가 지지하는 정당 그리고 제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사전투표하는 날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한 표를 여러분들이 지시하시고 또 지지하는 후보에게 행사해 주시고 그분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고 또 잘못했으면 심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그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 투표 참여 많이 해달라는 약간 응원성, 예, 그럴까요? 한번 카메라 보시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우리 정치를 바라보면 사실 투표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으시겠지만 투표를 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가 제대로 설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표가 우리 이천의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본 투표하는 날보다는 오늘 사전 투표하는 날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한 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 꼭 합시다. 화이팅! 사실 선거가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한 번도 없는데 이번 선거는 물론 지역구의 그 정치인, 지역구 대표를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세계적 위기 상황에서 투표를 하는 그러한 그 선거가 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잘해오고 있었던 것도 있지만 분명히 잘못된 것도 있을 텐데 이번 선거는 오히려 우리 사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것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그러한 정당이 선출되는 지지를 받는 그런 멋진 선거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끝에? 네. 너무 힘들어. 네, 네, 네.